안녕하세요, 팀 여러분. 먹고 자장 TV의 제리예요. 네, 오늘은 수납 겸용 수틀 네, 하프 오픈형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76 곱하기 38 곱하기 38cm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색상은 다크 그레이 네, 하프 오픈형 수납 겸용 수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앉을 수 있는 수납 겸용 수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반쯤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체 오픈도 가능합니다. 한번 뜯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비닐을 뜯어냈는데요. 일단은 향이 그 냄새가 약간 나무 섞인 냄새 그리고 합판 같은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약간 섬유에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시큰한 뭐 약간 식초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향도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약간 시큼하면서 나무 향이 같이 섞인 냄새가 좀 납니다. 네, 아무튼 네, 그런 향이 좀 나고요. 요거는 향은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빠질 것 같고요. 스펙은 다시 요렇게 보면은 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수납 가능한 간편한 수틀, 접어서 부피를 줄여 간편한 보관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없고요. 자, 얘를 이런 식으로 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얘를 빼볼게요. 빼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펼치면 되겠죠? 안쪽에 하는 거는 따로 없는 것 같네요. 네. 안쪽에는 그 칸막이 같은 건 따로 구매를 해야 되나 봐요. 저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네, 가격이 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23,0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펼쳐서요. 지난번에 리뷰했던 것과 비슷하죠. 약간 만 얼마짜리 하고 비슷한데 얘는 겉질감이 섬유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손잡이가 위쪽으로 오도록 해서 이렇게 쑥 밀어 넣어주면 완료. 그리고 뚜껑을 덮어주면 되겠죠? 자, 뒤집어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집으면 이렇게 반 접혀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연결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덮어 볼게요. 이렇게 덮으면 이제 편하게 앉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네, 앉을 수 있고 반 열어서 물건 꺼내거나 이런 거 할 때 좀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열 수도 있고 반만 열어가지고 필요한 것만 수납할 수도 있고 또는 공간을 분리해가지고 반은 뭐 어떤 거 놓고 또 반쪽은 다른 거 놓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요 안쪽에 있는 요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뭐 따로 표기된 것도 없어가지고 네 뭐 따로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네 아무튼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생각보다는 조금 비싸긴 합니다. 그리고 관리도 요거 관리는 조금 네 찍찍이나 뭐 요런 걸로 해가지고 겉에 묻어있는 뭐 그런 것들만 제거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예전에 약간 레자 같은 그런 거는 그냥 물티슈로 닦거나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관리는 이게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가격도 조금 비싸고 관리도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뭐 보기에는 이게 뭐 좀 더 이뻐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그러네요. 기능상으로 요 하프 네 요거 말고는 딱히 그렇게 좋은 점은 뭐 모르겠어요. 이뻐 보이고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네, 그거 외에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수납력은 예전에 다른 것들 리뷰한 것과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장점은
분할을 해서 다양한 물건을 넣고 꺼내기 쉽다 라는 점, 그리고 보기에 좀 있어 보인다 라는 것 빼고는 큰 장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 먹고자장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자장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반려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dgoJajang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